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3권 1권에서 5권이죠. 제76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대승보살 48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탐운 능지 고요 봉법위원 장이라 정진한 유해 종식해성이 니라나 모이미타 부처님의 진리인 공한이치를 많이 들어서 굳건하게 지니고 법을 받들어 지녀서 담으로 삼았으며 부지런한 노력은 넘거나 허물기 어려운 것이니 여기서 계율과 지혜를 이루었나니라. 부처님 진리가 연기법이죠. 이게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굳건하게 지니고요. 또 이러한 법을 받들어서 담으로 삼게 되니까 넘거나 허물기가 어려워지더라. 그 가운데에서 계율과 지혜를 이루느니라. 자, 계율과 지혜를 터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대승보살 48경계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48경계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 대승경률을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에 해당이 되죠. 병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일체 질병에 걸려 있는 자를 항상 부처님처럼 공양을 해라. 팔복전 가운데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이다.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제자들이 질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또 살림이나 도로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보살피지 않으며 오히려 화내거나 한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죠. 사실 가정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이 잘 형성이 되질 않아요. 또 그러한 경우를 닦는 본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자격지심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부분 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지니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전이다. 팔복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 복받치다 이렇게 복받치다 그 여덟 가지 복 가운데는 바로 공양하고 공양을 하고 공경하고 자비로 보시를 해서 한량없이 복이 생기게 하는 여덟 종류의 밭인데요. 첫 번째는 경전이 있어요. 공경스러운 밭이다. 공경스러운 밭은 바로 부처님 전, 또한 스님 전, 또한 성인 전이다. 부처님의 밭이요, 성인의 밭이요, 또 스님의 밭이다. 은혜로운 밭이 있어요. 은혜로운 밭은 바로 화상 전, 아버지 전, 어머니전, 아사리전이다. 화상이다 하는 것은 10년 이상 스님 생활을 하신 분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아버지의 복밭, 어머니의 복밭, 그 다음에 아사리전이다. 아사리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 가운데 스승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은 이제 교수 아사리다. 또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사 아사리다. 20년 이상 된 분들은 이제 장로 아사리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스승천.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비전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비로운 밭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자비로운 밭이 병든 사람 자다. 병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전이다라고 하면 바로 공경스러운 밭에 부처님, 스님 또 성인 있고, 은혜로운 밭에 10년 이상 된 스님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스승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로운 밭에 병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새해에 되면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원인도 만들지 않았는데 뭐 하늘에서 무슨 뜻뭐 재물이 떨어진다든가 보물이 떨어진다든가 이걸 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복이 뭘까요? 복이라 하는 것도요, 사실 원인에 의해서 그 과보로 형성되는 것이,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운일, 흔히들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복이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빌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빌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될 테고요. 또 우리가 재앙을 받기 싫다라고 하면 재앙을 받지 않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복받을 원인의 여덟 가지 좋은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먼 길에 우물을 파는 일. 물을 들고 가는 곳이 굉장히 먼다라고 한 경우에 가까이서 우물 파는 일을 복받을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가 나루에 다리를 놓는 일. 나루에 다리를 놔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덜게 하는 일이지요. 세 번째가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 험한 길을 닦는 일. 또네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그냥 다섯 번째가 스님께 공양 올리는 일. 여섯 번째가 바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일곱 번째가 재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일체의 고혼을 제도하는 일. 그래서 바로 팔복전과 여덟 가지 복받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8경계 가운데 열 번째가 살생기구나 또 전쟁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아라 이랬어요. 뭐 가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뭐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루면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재앙, 환란 뭐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는데 요즘도 보면 뭐 저쪽 시리아나 뭐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상당하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살생기구나 전쟁기구를 마련하지 말아라. 일체의 축생이 불보살의 화현이다. 뭐 흔히들 뭐 축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저급하고 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래로 보는 성향이 있지만 다급생을 통해서 보면 스승 아닌 것이 없고요. 불보살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생의 부모 아닌 것이 없고 항상 자비심으로 보호할지언정 잡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 것이니라. 자비로운 마음만 좀 지니다 보면 바로
괜찮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11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나라나 또한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사신이 되어서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자신의 역량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의 대신이 되어서 군진 중에서 회의하지 말아라. 스승을 죽이고 백성을 죽여서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살들이 할 일이 못 된다. 하물며 국적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또 가정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나 어머니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가장 작은 단체가 가정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이해와 아량의 자비심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욕심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요. 내가 편한 만큼 주변이 불편한 것이고요. 내가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이 편하게끔 움직이다 보면 항상 활락한 자신과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12번째로 이제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노비와 육축을 시장에서 교역하고 시체 기구를 팔지 말아라. 장사가 잘안 되면 나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라. 뭐 간혹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차량 사고 났을 때 차량을 그 견인하는 차를 페트로카라고 하나요? 페트로카? 이런 차 아는 사람들이 뭐 간혹 고속도로나 길에 이렇게 많이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돈벌이가 좋고 괜찮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 사고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 사고가. 차 사고가 나야 그 사람들이 괜찮아지지요. 또 요즘 뭐 구급차 같은 경우도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몇번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맨날 그 사람들은 사람들 다치기만을 또 기다릴 것이고요. 약국이나 병원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역량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도 아픈 사람 늘어나고 약국에서도 아픈 사람 늘어나고 그러길 바랄 수도 있겠고요. 또뭐 장래에 관한 그런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자칫 많이 죽어야 장사가 되니까 많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나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또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뭐 어떤 경우에 보면 저울을 속이거나 또 음식물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서 어떤 부피나 양을 늘려서 속인다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13번째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할일 없이 남의 착한 사람들이 일을 논하거나 또한 법사, 스승, 국왕 귀인들의 일을 논하는 것은 치력 십중의 대죄를 말하며 치력죄다, 십중 대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모, 형제, 육친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가 육친이죠. 또 스승 중에 자비 호순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해를 끼치는 생각을 하면 못 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십중 금계라고 10가지 무거운 금해야 되는 계율을 대승보살이 범하지 않을 10가지 무거운 계다 그런데 법망경 권하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요 첫째 살생하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셋째 사음하지 말아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근본 사계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가 술 파는 일을 하지 말아라.
또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죄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다라고 해서 출가한 남자 스님을 비구라라고 하고요. 출가한 여자 스님을 비구니다라고 하고요. 출가는 하지 않았어도 재가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불법에 귀하고 출가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출가자다라고 해서 우바세, 우바이다 표현을 하는데 이 합쳐서 사부대중이지요. 이 사부대중의 죄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일곱째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서 보면은요. 요즘 뭐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PR 시대.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는 과신을 하고 또 주변에 자기보다 아는 게 없다든지 재물이 부족하다든지 또 배운 게 적다라고 해서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여덟 번째로 재물이나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재물을 베풀고 또한 진리를 베풀고 바른 삶의 방법을 베푸는 데서 아끼지 말아라라고 했고 이제 아홉 번째로 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를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는 것이 십중 금계 중에 하나인데 화가 나서 싸웠어요. 근데 상대가 사과를 한다 해도 나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두번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하면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런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도 십중 금계 중에 하나다. 일단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실 그 잘못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알고 하면서 일부러 하는 건 나쁘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실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상대가 진정으로 바르게 알아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잘못 없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불법승 삼보를 헐뜯는 것이다. 불법승 삼보를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헐뜯으면 정말 십중 금계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죠. 하지만 뭐 옛날에 보면 나라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을 때에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걱정에 차서 야단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나라를 비방하기 위해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아끼기 위해서 비방한 것인데 그것은 허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불법승 삼보도 또한 마찬가지. 보편적으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워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욕하는 것은 사실은 걱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욕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헐뜯는다 이렇게 표현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계율이 아니다. 십중 금계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열네 번째로 우리가 고의로 불을 놓지 말아라 하는 건데 뭐 어느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라고 해서 요즘 보면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불을 낸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마음에 뭐 서운하게 했다라고 해서 홧김에 불을 치른 경우의 사람도 있고요. 또한 요즘 뭐 산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뭐 담배를 피다 불이 옮겨 붙었던 경우도 있고 뭐 이러는데 물론 실수도 범해서는 아니 되겠지만요. 더더욱이 일부러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살림을 태우거나 또는 넓은 들, 또 가옥, 성읍, 승방, 전답, 또 귀물, 관청 등 일체의 귀한 물건이나 그런 공공시설이나 또 아니면 어떤 개인시설, 일체의 어느 것도 일부러 불을 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열다섯 번째가 삿된 법으로 교화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불자들은요.
일체의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를 발심을 해서 해탈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 또 니승 성문의 경륜이나 외도의 사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쁜 마음이다 하는 건 뭐예요? 나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계금치견이죠, 계금치견. 쉽게 얘기하면 계율이 금한 계율을 취해 가지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건 뭐 나쁜 마음이죠.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한다든가 또한 뭐 성내는 마음으로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니승 성문의 경률이나 니승이다 하는 것은 이승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불교의 그 성문연각 또 불보살에서 네 가지 무처 가운데 우리는 성문성을 일승이다. 성문성은 뭐예요?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 분이고요. 또 연각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처음엔 연각이었잖아요. 독각이었어요. 인연 따라 혼자 깨우침을 얻은 분은 우리가 독각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문승과 연각승은 자리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처와 보살은 뭐 이타행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문 연각승을 우리는 이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외도의 사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도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뭐가 외도라라고 했을까요? 중도의 도가 아닌 것은 다 외도지요. 중도의 도가 아닌 것은 즉 예를 들면 선정 수행을 해서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고행 수행을 해서 고통을 면할 수 있다. 뭐 이건 선정과 고행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다 외도다. 왜 외도냐? 중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뭐 있다 없다라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외도다. 어떻게 보면 바라문적인 우리가 고행 단식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라문들이 많았던 부처님 제세 시에 보면 바라문들이 대부분 보면 뭐 했어요? 제를 지냈고 또 기도하고 빌고 뭐 매달리고 촛불을 켜고 배달을 읽으면 지금 우리 불자들 뭐 경전 독경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배달을 많이 읽으면 복이 온다고 계속 읽고 불 켜놓고 절하고 빌고 이게 다 부처님 외도의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왜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뭐 소원 성취나 이러한 자체 업장 소멸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지요. 소원 성취나 업장 소멸이 냉정히 보면요. 공안 이치 터득하는 거예요. 공안 이치. 우리 본래의 불성은 공하다는 이치 터득하면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 이런데 뭐 이득을 추구한다거나 손실을 면하려고 한다거나 사실은 그 전부 외도의 사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6번째로 이익을 탐내어서 잘못되게 가르치지 말아라.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비위를 맞추느라고요. 중생들의 비위를 맞추죠. 왜? 뭐 간혹 보면은요. 보살들의 힘들이 센 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보살님들이 힘이 센가 보면 절의 경제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뭐 과시를 하지요. 시주를 많이 한다든가. 뭐뭘 한다라고 하면 뭐 보시를 많이 한다든가라고 하면 뭐 우뚝 서게 되죠. 설령 그 보살이 바른 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돈을 앞세워서 또 시주를 많이 했던 것에 앞세워서 오히려 바른 사람들이 저지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은데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역량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불자들이 설령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행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분이 떨어져 나가면 그분이 시주하는 것이 손실이 되니까 그래서 중생들 비위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가르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다음 이제 17번째로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아라.
불자가 세력 있는 얘기하고 해서 그 형세를 믿고 무엇이든 구하려 하고 자비호심이 없으면 길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보면은요. 그 정치하는 분들의 이렇게 힘을 합세해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나 권력,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스님들도 사실은 종종 있었어요. 요즘도 보면은요. 어느 특정 정치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말은 법문이지만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불법을 뭐 알지 못해서 뭐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설령 아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명목은 불법을 전한다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엄청 많이 광고하고 모아놓고는 결국 정치 선전하고 어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뭐 선거에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일일이 뭐 관여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여기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도 불법을 모르고 또그 사람을 스님이라고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을 가장해서 정치 활동을 피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우리 불교에서는 금기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죠. 또 어느 스님들은 보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어느 파다 어느 스님은 어느 파다 뭐 이런 경우 많고요. 같지 않으면 뭐 주지나 자리 싸움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사실 모든 걸 버린 승려 입장에서요. 이쁜 모습은 아니죠. 네. 그럼 18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불자는 경륜을 익혀서 그 뜻을 알고 행을 하여야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해서 남의 스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뭐 간혹 보면은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스승이 될수 있는 자격은요. 5년 이상 하면 교수 아사리가 돼서 뭐 말을 가르칠 수 있고요. 10년 이상 되면 이제 처음으로 스승사자를 써서 이제 교사 아사리가 돼서 말과 행을 가르칠 수 있고 20년이 되면 뭐 장로 아사리다라고 해서 말과 행과 마음까지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제자를 둘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20년 이상 된 장로 아사리들이 안에서 제자를 두고 법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요즘 보면 뭐 사회 광고 효과로 해서 머리 깎은 지뭐 10년도 안 됐는데 무슨 스님하고 나오고 뭐 절에 가서 뭐 한두 달 수행을 하고서는 이제 사매개 받은 스님이 연예인처럼 뭐 무슨 법문을 하러 다닌다라고 사실 좀 우습죠. 과연 그분들이 부처님법에 준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얼만큼 알아서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자칫 뭐예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고 뭐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마치 꼭 부처님 법인 것으로 잘못 전달이 돼서 자칫 병으로 오염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참 바른 불법이 굉장히 아쉬운데 요즘 스님들 법문하는 것도 무슨 연예인들 인기몰이 하는 이런 어떤 역량이 돼서 참 안타깝죠. 적어도 20년 이상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바른 법을 전하는 그런 여건이어야지 된다. 그다음 이제 19번째로 이간질 하지 말아라.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서 화합을 깨뜨리거나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뭐 불교 계단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법률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정말 올바른 경쟁,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내가 수행하고 공부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거나 앞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그 힘을 자기가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실리적인 이러한 역량을 조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있는 얘기를 없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이 있는 얘기이지만 해서는 안될 곳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이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득을 위해서 간해가지고 사이를 띄워놓게 하는 거죠. 다음 이제 20번째로, 모든 생명을 구호하라.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방생을 해라. 세세생생의 생을 받을 때 부모를 의지하지 않음이 없으니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모두 부모이다. 일체의 땅과 물은 나의 전생의 몸이요. 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죽어서 지수와 붕으로 돌아가면 뼈와 살은 흙이 되고요, 물기는 물이 되고, 열기는 불이 되고, 냄새는 바람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살펴보면은 그런 어떤 기운이 합성되어 있는 음식물을 먹게 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섞여서 자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냉정히 보면 저 산에 있는 흙들이 먼지 하나하나가 쌓여서 흙이 된 건데, 그 흙들이 과거에 수 없는 오래전서부터 돌아가신 분들의 뼈와 살이 흙이 되어서 있는 것일 수 있고요. 하늘에 지금 떨어지는 비가 돌아가신 분들의 물기가 땅으로 스미거나 자연으로 합류하면서 쏟아지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일체의 불과 바람이 나의 분신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방생을 하고 세세생생 수생 상주의 법으로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생명이 있는 그 상태, 현재 상태에서 항상 수행을 하는 이런 이치를 터득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방생시에 보살계를 강의를 해야 하고요. 또 죽은 사람이 바로 그의 복덕으로 인해서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도 중생이다라고 하면요, 본래는 우리는 다 공하지 않아요? 공한데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든단 말이죠.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이 탐진치에서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데, 육도 중생이다라고 하면 천상에 나는 경우, 또 수라가 되는 경우, 또 인간이 되는 경우, 또 축생이 되고 아귀가 되고 지옥에 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삼선업이라고 그러고 이걸 삼악도 라고 하죠. 삼선도 삼악도라라고 하는데, 뭐열 가지 선업을 쌓으면 우리는 천상 세계에 살고, 또 공덕을 많이 쌓아서 수행을 하면 수라 세계에 살고, 오계를 지키면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았다가 번뇌하면 인간이 되고, 또 탐욕을 많이 내서 아귀다툼을 하다 보면 아귀가 되고, 성냄이서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또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면 지옥의 세계에 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다 어리석은 축생의 세계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모든 생명, 육도를 윤회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전부 자비심으로 구호를 해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뭐 48경계 가운데에서요, 오늘은 20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21번째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하고, 잡장들 하시고요. 신설감로법 차지 등행원 일어나 선설, 바른 법, 바른 이치, 감로와 같은 법, 감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의 이치를 바르게 설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감로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스스로 열반을 이루게 된다, 성내는 일이
없게 된다. 내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극락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지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바른 이치의 그런 진리로운 마음으로요. 열반락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훌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76회차 서기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